애국운동 세력은 권력품에 쓰면 안 됩니다. 그 권력이 설사 애국적인 우파적인 보수 정권이라도 정권편을 들면 의용기관이 될 겁니다. 의용기관. 의용기관은 그 정권이 무너지면 바뀌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버립니다. 이 애국운동은 절대로 진실, 정의, 헌법,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됩니다. 그렇게 할 때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, 그렇게 할 때 도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. 그 다음에는 회원제를 얘기했죠. 회원제. 회원을 마지막 많이 모집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 내는 회원. 예, 근데 만 명 받고 왔다 하면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? 한 달에 만 명씩 내는 회원 만 명. 만 명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? 1억 아닙니까? 그러면 물어가죠. 회원을 해야 된다면. 회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만 명은 못 구하겠습니까?